지난 8일 오후 2시쯤 발생한 합천 용주면 산불은 20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내려져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합천 산불로 주민 2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불길이 마을을 덮칠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또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일대를 초토화한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1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여전히 산불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남에서는 170명의 조합장이 탄생했는데 인지도가 높은 현역 조합장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8일 오후 발생한 합천 산불 관련 리포트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쯤 발생한 합천 용주면 산불이 9일 오전 10시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0시간여 만인데요. 산불 대응 3단계가 발효됐던 합천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세를 따라 뿌연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일원에서 시작된 산불은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습니다. 당시 불이 나고 30분 만에 산불 대응 2단계가 발효됐고 이후 오후 5시 30분 산불 대응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합천 산불은 다음 날 오전 10시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0시간 만입니다. 당일 저녁 9시까지만 해도 50%였던 진화율은 자정 무렵 강풍이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밤에는 헬기 투입이 어려워 산을 10개 구역으로 나눠 진화 인력으로만 일일이 물을 뿌리며 불을 껐습니다. 야간 산불임에도 불구하고 진화율을 빨리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전문 진화 대원들이 있습니다. 산불 특수 진화 대원들, 또 공중 진화 대원들이 함께 보조 요원들과 함께 열심히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의 총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 영향 구역은 163헥타르, 축구장 230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며 잔불이 모두 진화되기까지 진화헬기 10대와 진화인력 830명을 현장에 남겨 뒷불 감시에 나섭니다. 큰 불은 껐지만 잔불이 남아 언제든 다시 발화될 수 있어 긴장은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합천 지역은 12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나무가 바싹 메말라 있어 다시 불길이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발화 원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3, 4월에 1년에 산불의 50%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주변에 태우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 방지에 우리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6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응급 복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합천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긴급하게 대피한 주민들은 산불이 민가를 덮치지 않을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산불 발화 지점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마을. 물을 뿌리며 막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주민들은 무엇 하나 챙길 새도 없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해관에 있다가 또 혹시나 불이나 또 나올까 싶어 갖고 또 집에 올라왔다가 요 이제 요 앞에 창고 앞에 요 이제 대기한 사람 많아. 그 가서 또 좀 섰다가 또 집에 들었다가 그리고 또 새벽에 이제 4시 돼서 또 나갔다가 6시 돼서 나가고 잠 못 잤어요. 합천 산불로 대피한 주변 마을 주민은 210여 명. 대피소로 몸은 피했지만 걱정은 커졌습니다. 꺼지지 않은 불길이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킬까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산 위에 막 솔나무 끝에까지 불이 올라가는 거 차라봉이네 막. 아이고 저 어떻게 되고 싶어 마음을 끌어가지는 못하고 막 잠도 못 오기 먼저 밤새도록 뭐 12시 넘도록 뭐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잤다가. 대피소에는 물과 음식, 응급 구호용품과 생필품이 바로 지원됐습니다. 9일 불길이 잡히면서 주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밤새 소실된 임야처럼 새까맣게 탄 마음. 주민들은 빠른 복구와 산불의 경고를 대냅니다. 앞으로 좀 이제 이런 게 좀 없었으면 불 안 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조심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빨리 좀 진행 좀 해주셨으면 그 바람이고.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해 발생하는 산불의 58%가 봄철에 집중됩니다. 올해도 봄의 시작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반갑지 않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매일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7건, 평년 발생 건수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10헥타르, 축구장 442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주된 원인, 사람의 부주입니다. 최근 10년간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34%로 가장 많았고, 논 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27%를 차지했습니다. 개개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산불의 절반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산불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산림은 물론 나와 내 가족 또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대형 산불 되짚어봅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또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일대를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불에 타 죽은 나무들을 베어낸 피해 현장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 곳곳에는 산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삼척으로 넘어온 현장. 검게 그을린 도로 표지판과 불에 타거나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해 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가득했던 울창한 산림은 한순간에 민둥산으로 변하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하천 둔치에는 지난해 산불에 타 죽은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은 항상 그 옛날 저 2002년도에 대형 산불 나듯이 이번에도 요 산불 나고 바람 불 때만 딱 이래 되면은 이제 주 어르신네부터 해가고 노인네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불입니다. 강풍을 타고 산을 넘나든 산불에 5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탔던 강원도 동해시 일대. 한 펜션 건물은 불에 타고 그을린 채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중 절반가량은 지자체가 제공한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산불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왔는데도 엄청 많이 사방대 번지해 놓으면 소방차가 끌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이제 소방차도 어디다 불을 끈다는 그 보장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 다 붙었으니 지켜만 보는 거지. 산림청이 집계한 지난해 3월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만 500 헥타르. 서울 여의도의 7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불에 타 죽은 나무들은 벌채 작업이 시작되면서 밑동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검게 그을리고 고사한 나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올여름 장마철 이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조림 작업은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소나무는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매우 취약한 수종입니다. 그러나 산주들은 송이 생산이나 목재 생산을 위해서 소나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산주 동의를 얻어서 일부 구역은 주택이나 소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참나무 등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53건가량. 하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740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3월 8일 현재 217건이나 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지난 8일 경남 259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170명의 조합장을 뽑았는데요. 선거 결과 인지도가 높은 현역 조합장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김해시 상동 농협입니다. 박용근 현 조합장이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일찌감치 무투표로 당선된 곳입니다. 박 조합장은 지난 8년 동안의 조합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뢰받는 조합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제가 무투표 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소신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박 조합장처럼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남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170곳에서 조합장을 뽑았는데 이 중 79곳, 60% 가까운 곳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조합장 선거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도내 선거인 24만 명 가운데 19만 8천여 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 82.8%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 79.6%보다 높았고 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군 선관위에서 당선 교부증을 전달했으며 당선인 170명은 오는 21일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5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운동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집중수사기관을 운영해 관련자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9일 반가운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9일 오전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 경남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해제되진 않았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평년보다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